보컬 라인이죠. 시간이 gone crazy. 넌 아름다운 나의 가렛 닫혀 있지. Yeah yeah. 네 맘속에 각인된 채 죽어도 영원히 살래. I'm sorry. You make me so crazy. Oh, you d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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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래 넌 좋다 믿게. 널 망쳐놓을 거야. 오케이. 전체적으로 딕션은 확실히 좋아. 치는 발음들이라든가 제어비 같은 경우에 이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여기다 굿이라고 적어놨어.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부르는 파트에서 화음 좀 잡았잖아. 네. 안 맞아요. 되게 산만해.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딱 나올 때부터 뭔가 아 이거 뭐야. 이제 개개인 경연하는 거야? 아니잖아. 완벽한 보컬이 있는 사람 여기서 난 완벽하다 없어. 나도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그룹의 좋은 점은 그건 것 같아. 내 노래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를 꼭 니들 머릿속에 좀 각인을 했으면 좋겠어. 네. 네. 화음을 저희가 이제 조절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연습인 것 같아요. 이게 둘이 해보고 형 들어오죠. 이게 둘이 메인하고 다 들어오는 거. 5, 6, 7. 한편 in your heart, babe.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화음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것보다는 진짜 호흡만 빠져서 음이 탁 맞는 게 정말 마이크는 진짜 이쁘게 나. 왜냐면 메인을 감싸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메인인 거지. 그거를 생각하고. 네. 감사진다니까. 5, 6, 7. I'm gripping your heart, babe.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래 너무 좋다 니케. 어우 진짜 좋았다. 이게 완전 그냥 복상도처럼 나와야 되는데. 아 춤추면 저 다음 부담된다. You can call me monster. I'm gripping your heart, babe.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너희들끼리 아까 다 이런 동작 있었잖아. 예. 난 이걸 또 땅을 안 봤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 동작에서 그렇지 한솔아. 네. 너무 쳐다보지 마. 네. 그냥 거기서 눈만 봐봐. 눈만. 그렇지. 그게 좋은 거야. 너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넌 땅 봐라 그냥. 야 넌 땅 봐라 그냥. 넌 땅 봐. 땅 봐봐. 땅 봐봐. 아니 흥분하지 말고 땅을 봐봐. 형이 시킨 대로 해. 네. 땅 봤지? 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5mm만 딱 틀어봐. 그렇지. 이거야. 그리고 눈은 딱 정면을 응시해봐. 그렇지. 오, 이거다. 좋다. 이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너희들끼리 봐줘. 네. 근데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 그리고 한솔아. 한솔이는 힘, 선 이런 라인이 되게 좋아. 눈빛 좋아. 한 번만 웃어주면 그게 다 풀려. 네. 그러니까 넌 뭐냐면 지금 지극히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담스러워. 네. 어우 쟤 왜 이렇게 째려보지? 뭐 이렇게 되다가 네가 한번 싹 웃어주잖아. 네. 춤도 잘 추는데 카리스마도 있는데 귀여워. 근데 그런 게 이제 매력적인 거거든. 네. 동작 무조건 잡아야 된다. 네. 네. 그거는 막내지만 한솔이한테도 배우고 티모테한테도 좀 배워. 네. 어? 알았지? 네. 네, 수고했어. 어.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여태까지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 노래에서도 그렇고 춤에서도 그렇고 항상 니네 다 빠지고 건민이 혼자 해봐. 어떠한 존재감이라는 거를 약간 잃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웃 오브 안중인가 싶었죠. 시간이 gone crazy.
거민아. 이 무대에서는 너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 한솔이가 못하는 걸 네가 해. 한솔이보다 힘이나 라인은 좀 부족한데 이 그루브 타고 약간 좀 느끼는 네 그루브가 너무 좋아. 저랑은 아예 다른 레벨로 저는 보고 있었는데 한솔이에게 없는 무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구나 이걸 찾은 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정말 너무 다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준비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꼭 1등에서 절대 탈락한 사람 없이 올라가자. 상위권이다. 몬스터 팀 역시나 예상대로 잘하더라고. 한솔 군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건데 한 번만 웃어달라고 했건만 마지막까지 안 웃어주는 게.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난 못 보겠다. 와, 9위가 139? 그래도 꼴등은 아니지 않을까. 1, 2, 3위를 생각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겁나요, 솔직히. 엄청 겁납니다. 주! 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잘했다! 잘했다! 야! 공개. 해주십시오.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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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알았어. 확실히 그냥 너들 서서 노래하는 것보다는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더 잘한다. 아 정말요? 어 잘했어. 너무 멋있어. 아 너는 남범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마르코 일어나 볼래? 넌 안 웃으니까 잘 생겼더라. 그래? 웃지 마봐. 이번 무대는요, 선배 태민 군과 관계가 있는 유닛의 무대인데요. 너네 러며 주니엣 호우 호우 안녕하세요, 주니엣입니다. 마르코. 멤버들이 마르코 때문에 왜 걱정이 많아요? 아 원래 여기 컨셉이 안 맞을까봐. 네, 아니에요? 머리스타일 바꾸기로 했었거든요 원래. 네, 그랬는데 멤버들이 어 캐릭터 있게 가자 해가지고 기대해 주세요. 예. 마르코 빼고 다 보컬인 거지. 보컬인 거죠? 또 래퍼 저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안 어울린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팠어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집중해야 돼요. 진짜 진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중앙팀이었을 때 7위였잖아요. 첫 번째 약간 예능 쪽이었다면 이제는 뉴스. 새로운 마음가짐 진짜 다시 한번 리스타트죠. 그동안의 노력이 실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예,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무를 하고 싶어. 나 혼자 했다. 개인에서 봤다가 마르코 한 제 특강 한번 들으면 진짜 잘해주잖아요. 잘해주지. 진짜 내 정지였어. 저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그래. 저도 이제 팀원한테 제가 혼자서 잘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나 1등 하고 싶어요. 노란색 안 돼요. 아싸 형아 선배님 노래 부른대요. 제발 선배님인가요?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다. 상아 선배님인가요? 아니야 이거는 이건 뭔가 느낌이 달라. 야 이건 느낌이 달라.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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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진짜 아 처음 들어왔을 때 와! 이건 현아 선배님이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혼자 신나 왜 신 그때 신났던 게 바보였죠. 아, 망했다. 서포마 줄리엣 속까지 뜯은 달빛 역시 어두워. 이 팀은 내가 오늘 본 팀 중에 가장 빵점이야. 0점. 미션이야.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이 팀은 지금 호흡도 안 좋고 각자 개인이 가진 스킬도 안 좋아. 마르코. 예. 왜 그래? 내가 마르코를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게끔 하지 마. 오프닝 때 확실하게 기운이 빠져. 형 하나를 못 잡고 늘어지는데 수천 명 앞에서 어떻게 사로잡으려고 그래. 성악이 네가 제일 문제인 거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을 1등을 시킬 수 있을까? 쪽 봐. 진이 문제점 뭐야? 찝어줘. 네. 서로들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잖아? 그럼 니네 팀은 그냥
애초부터 안 하는 게 맞아. 미안한 얘기인데 기중이 보고 표정 좀 배워라. 내가 웬만해선 모두가 있을 때 한 명만 칭찬하지 않는데 역시 기중이가 제일 잘해. 어, 막 형만 봐. 나를 꼬셔보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중이밖에 안 보여. 니네 연속으로 다섯 번 해본 적 있어? 말 안 하고 그냥 연속으로 쭉 다섯 번.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니, 없어. 네. 왜? 그러면 관략근이 풀려,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일단 리피트 시켜놓고 다섯 번 해. 팀원들한테 솔직히 좀 미안했죠. 책임감이 더 커졌어요.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오늘 수련해. 이중아. 5, 6, 7, 8 줄리엔. 그렇게 했어? 아니 아니 저 모르겠어요. 쟤는 모르겠어? 아 그럼 진짜 힘든데 세 번까지는 해봤는데 다섯 번 못하겠더라고. 아 쟤도 리플레이 하라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한 번 더. 시작. 죽을 뻔했어요.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갔지. 더 이상 마이너스로 내려가진 않아요. 탈락 면제권이라는 게 솔직히 서바이벌에서는 정말 큰 특권이잖아요. 저희 팀 1등 할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얘들아 파이팅. 준비한 남자. 쏟아질 듯한 달빛 Yes, you out the world 터질 듯한 랩불 너도 마찬가지 그녀의 그릇이 나는 너를 배워야 해 그녀 보면 눈이 멀어버릴 거야 제발 기회를 줘요 날 잘한다 눈 아프겠다. 진짜 눈 아파, 눈 아파. 울레 들어왔어. 울레 들어왔어. 와! 와!
나 마이크가 떨어졌어. 아 그러니까 봤어. 그 소리였어? 나 대답을? 어. 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춤을 거의 못 췄어요. 어떻게든 뒷주머니 넣어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고 또. 아 이거 꼴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일단 결과를 우리가 먼저 보고 9위부터 보겠습니다. 호주! 호주! 자 1위 공개해 주세요. 잘 모르. 그래도 1위 하면 좋겠죠. 아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김치국물 항아리집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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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이돌. 신화의 퍼펙트맨의 무대를 준비한 유닛입니다. 무대에 올라주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한지 개개인의 간절한 모습 보여주세요. 그래. 하나 둘 셋. 네. 고 보이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화짱 둘 다. 여행군은 진짜 신화에 네. 이민우 선배님을 닮은 것 같아요. 어, 춤추는 모습이 이민우 선배님과 닮았다고 안무 선생님께서 그래주셔서 요즘 좀 종종 듣고 있습니다. 라이온 군을 포함해서 이 노래를 대부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노래를 선택할 때 이제 저희 리더 원준이 형만 노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네. 이제 신화 선배님들의 퍼펙트맨 반가워. 반가워. 아유 괜찮아. 형 이등 팀 다 보였습니다. 아 그래? 아 좋아 좋아. 아무래도 진짜 퍼펙트맨은 생소하고 좀 낯설다 보니까 원준이 형 빼고 다 쫓겨나고 쫓겨나고 쫓겨나서 온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팀원들이 표정에 살짝 그런 불안감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아 슬프네요. 퍼펙트맨 2003년 넘어요? 제가 10살이에요. 저 5살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오. 이거를 실제로 텔레비전으로 본 사람은 내가 아마 유일한. 아, 아 추억도다. 그들이. 와. 오디션도 많이 준비하고 그러느라 목에 무리가 왔었어요. 성대결절 초기라고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많이 아쉽죠. 어깨를 써서 쿵, 차, 쿵, 짜, 쿵, 짜, 쿵. 1, 2, 3, 4, 5, 6, 7, 8. 1, 2, 쿵, 쿵.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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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런 이런 장미 먹어요 진짜. 그리고 특히 하린이랑 정아랑 네 준혁이 형 세 분이 솔직히 많이 좀 부족해요. 너무 너무 간지가 안 나. 분위기 1도 안 나. 너 멋있어. 저는 항상 이런 미션을 시작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일단 춤이니까 막 진짜 막 노래 틀면 딱딱딱딱딱 되고 싶은데 동작 안 되는 게 너무 짜증나요. 자. 준영은 진짜 뭐든지 다 잘해서 제가 하루 종일 배운 거를 두 시간 만에 따라오더라고요. 준영 또 내일 준영 다 만나서 아무를 내일 다 나가. 그리고 목요일 날 준영 없을 때 대형을 다 끝내 대형까지 다 끝내고 춤 다 끝나고 노래는 잠깐 일단 목요일까지는 춤을 해야 되지 않나? 춤 무조건 끝내고 그러니까 완전 냉정하게 저는 여기 보컬 너무 안 해. 모르겠어. 너가 약간 보컬을 위주로 많이 하던 친구였잖아 애초에. 네. 여기는 지금 춤과 노래를 애초에 많이 하던. 그래요. 근데 노래는 왜 한 번도 안 해? 춤과 노래를 많이 하던. 그건 우리들만의. 근데 형 솔직히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춤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형이 거기 껴있어요. 솔직히 정하나 하린이도 춤을 안 추는 친구들인데 곧잘 따르는 이유가 타고나서가 둘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친구들은 그만큼 형보다 훨씬 많은 기회에서 많이 해요. 저희도 참은 게 있었어요. 형 개인적으로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서 난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연습량이 100이 있다고 하면 전 여기다가 지금 98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들은 내 쪽에 맞춘 노력은 솔직히 하나도 없다 생각해. 근데 그게 막 네 말 안 돼. 순서라는 게 어느 정도는 왜 춤이 먼저야? 아이돌은 우선은 노래보다는 춤이 먼저. 보여지는 게 먼저. 우리 전체적으로 그냥 리듬 보컬이 이렇게 나갔을 때 저는 좀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중간중간에 노래 연습을 하긴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좀 분배를 잘 못한 탓이죠. 저는 심지어 방송에 제 노래가 나가는 게 처음이에요. 전 방송을 안 했어서 제 모습이 처음으로 나가는 건데 잘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되게 오합지졸처럼 나올 것 같아요. 춤이 뭐 멋있게 나가든 노래 못하면서 솔직히 이거잖아요. 요즘 뭐 아이돌 욕먹는 이유가 다 그건데 노래 못한다고 다들 뭔가 그 보컬에 대한 질을 올리려는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화짱! 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세상을 다 가진 너일 테니까. 와, 좋아. 성대가 그냥 뭐 타고난 거야, 이런 거는. 박수 한번 줘. 그대만을 알겠어 내 숨이 단데도 Cause you're the one. 여기서 안 부른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왜 개인 파트가 없어? 저는 상대결제 초기라고 병원에서 해서 아예 그냥 고음 이런 거 하면 아예 목이 갈려갖고 못 부르고 있어요. 나도 있어. 다 있어 원래. 노래하는 사람들 다 있어. 네가 지금 성대 결절 초기이기 때문에 네. 뭐 안 좋긴 하지만 그룹이기 때문에 다 있으면 다 넣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무리가 없잖아 있긴 있죠. 지금의 정한 상태라면 100% 예 자리는 없어. 그나마 확률이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 정화야. 네. 한번 불러볼 수 있어. 어디요? 완벽한 사랑이 있어. 완벽한 사랑이 있어. 얘가 음은 올라가는데 아 그냥 연습하면 돼요 그냥.
그냥 그 높은 거를 연습하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정말 만약에 진짜 경연 당일날 뭐 진짜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뭐 하나 살자고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네네. 부담감도 있고 걱정도 되긴 하는데 기회잖아요. 저는 그 기회를 꼭 붙잡아서 꼭 누가 봐도 손색 없는 제 파트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인데. 진짜 다사다난했는데 오늘 무대 결과를 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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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잘했다. 정아 진짜 많이 늘었다. 퍼펙트맨은 약간 복병 느낌이고요. 저라면 이 팀이 무조건 1위 할 수도 있겠다. 와서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아 고생했어요. 자, 9위 65표 받았고요. 1위 224표 받았습니다. 1위 공개해 주세요. 스케줄 때문에 같이 연습을 많이 못했었는데 안 버려주고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외모를 버리기.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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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붐붐의 무대를 준비한 유닛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와주세요! 붐붐이 제일 기대던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붐붐! 붐붐! 안녕하세요, 붐붐팀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 건가? 네. 이게 뭐예요? 저희 팀은 항상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필도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의식 행사 같은 거네요. 너무 잘 추는 거예요. 힘도 세고 깔끔하면서도 카리스마 박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아, 너무 재밌어요. 형님은 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확 딱 스탑해요. 필도경이면 진짜 저는 되게 어딜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관상이 장군감이잖아요. 키는 물론 저보단 좀 작으시지만. 아, 태형이 떴구나. 문이 부셨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문 부셔, 이러면서. 저 너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필도교 막 이런 거. 저하고 승진이 형이 세븐틴 붐붐을 1차 때 했었잖아요. 저희들을 제대로 딱 인식시켜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었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묻혀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진짜 너무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왼발부터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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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 어, 여기는 약간 이렇게 뒤로 주고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앞 여기 할 때는 앞으로 줘. 아 진짜 붐붐은 그룹을 하면 진짜 멋있는 건데 그때는 좀 아쉬움이 좀 아무래도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더 팀들이랑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해서. 와 그분이 진짜 빨리 나왔네. 진짜 그분이 진짜 대박. 아무래도 저기 저희 원래 팀이었던 친구들이 많이 간 몬스터 팀이 좀 약간 견제 대상이지 않을까. 시간 미 소 프레이즈 둘, 셋!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비용팀입니다. 포지션 배틀, 댄스 배틀 1등, 뮤직비디오 미션 1등조, 유닛 B 필독팀. 오, 이렇게 읽으니까 프로필이 진짜 화려한데요? 화려한 프로필, 너무 기대돼요. 춤추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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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저희는 시키면 절대 빼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우리 이 팀은 가장 태도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애티튜드가 너무 좋아. 때문에 나 빼긴 너는 제로 방금 싫어지는 너 빼러 그러니까 장난 내게 데이트 우리라는 답으로 사랑을 곡식 만들 거야 Got me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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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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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우승은 검정팀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명이라도 눈에 안 띄는 사람 없이 잘 나는 거 같고 막 너무 막 좋다.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가 아니야? 좋아. 이대로 가도 진짜 잘하면 1등 할 수도 있겠다. 무대에서 진짜 이런 흥과 이런 행복감으로 한다면 1등은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딱 저희 팀이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의 무대를 잘 보여주고 온 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제일 신나는 무대. 바로 투표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기아. 아. 필소. 이 팀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블록비의 헐을 준비한 유닛 소리 질러. 자, 인사할까요? You ready? 헐! 대박 팀이다! 아직 한 번도 완성을 하지 못한 안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잘못 찍으면 안 돼요. 저희 모두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거르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그만한 스펙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리더를 해야 되고. 이거 래퍼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서바이벌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등한 일단 분배를 좀 하려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여기 피오. 난 개인적으로 피오 걸 하고 싶어. 딱 제가 블락비 헐 선택한 이유는 이거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Yeah. 벌써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일단 형은 그래도 그 나름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빼주면은 저희가 이거를 한 번씩 딱딱 하면은 공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멍멍해가고 둘이 너무 좀 평범해를 나눠서 가지면 불알이요 좋을 것 같아요. You ready?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일단 보자. 야, 간토 첫 미션 때 좀 하나도 못 쳐던 애야. 그러니까. 근데 이름도 약간 오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놀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키야, 중간에 네가 한번 이렇게 노는 거 하잖아. 네. 아, 하기 싫은데 시키는 거 같아. 너 한번 해봐봐, 아까 했던 거. 진짜 들어오는 춤을 해야 돼. 너같이 이렇게 했다가는 뭐야? 뭐 저게 뭐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딱 뒤로 돌아서 막 이렇게 엉덩이를 까든지 아니면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하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지. 줄 거면 확실히 해줘야 된다. 내가 보겠어. 키아를 너희들이 어떻게 살려주는지. 어?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 없어? 키아를 들어서. 아, 나 그거 좋아. 나 머리. 나 그거 좋은 거야. 어,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내가 다 늦잖아. 지훈이 형 혼자 들어온 거야. 너 손 하나 여기. 그거 해서 이제 칸도 이제 딸 나오면 이제 평생 가는 거야. 와. 자, 자, 자. 진짜. 이거 아니다. 진짜. 와. 이거는 그냥 의견이 나온 건데. 너 찢어서 뛰는 거 있잖아. 난 그것도 연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더 높이 뛸 수 있게 해주는 뭔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는, 나는 그거야. 그런 거는 솔직히 더 높이만 뛰어주면 돼. 이런 건 솔직히 좋아. 알고 보시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차잖아.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받아줬나? 안 받아줘. 연습을 하면서 실패 확률이 너무나 커가지고 다칠까봐 그게 좀 걱정이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할게 baby Yeah yeah Woo! Shout out to Black B Okay Booty Let's get It's excellent baby Are you get ready? Oh, oh. 오빠와 놀라운 더 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싱글녀의 자태 아찔하게 버진 곡선 난 바로 기절한 이는 썩 전부 작정 그 다음 주는 멍청이들 사이에는 빈틈없는 복서 올림피아 핫세 능력 있어도 허세는 없네 성품과 적절한 볼륨감 I wanna hot 하위처럼 무감정한 내가 이렇게 다시 바보가 된다 정신 차려보니 네 옆에 와서 Could you be my real life 정말 답답이 와 누군가 다가와 말 걸면 넌 미소만 던져줘 네 연락 전화 안 돼 지금부터 자꾸 와 몰라서 stop your talk Hurt, hurt, baby I'm all you She just 무슨 말이 she just 무슨 말이 필요해 She just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감하게 아껴 baby 뭐하나 빠짐없이 예쁘구나 그림 안 좋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마조마했는데 안무를 성공을 했어요. 대박. 애정 행각은 삼가해 주시고요, 여러분. 너무 기뻐서 좀.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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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팀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헐팀에 오, 이거 많이 나왔어요. 자, 헐팀에 오, 이거 많이 나왔어요. 자, 9위부터 공개해 주세요. 9위 강현입니다. 강현입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자, 1위 공개해 주세요. 아유! 아유! 자, 우리 칸톡은
본인의 소감 한 말씀. 저 팀을 이렇게 막 많이 해본 적은 없고 거의 처음이지만 팀워크 되게 너무 잘 맞아서 기분도 되게 너무 좋았고요. 사실 되게 미안한 감정이 되게 크고 형들한테 너무 고마운 감정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저 수고했어. 진짜 다행이다. 지금부터 미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 아이돌. 선만하지 못해서 어느새 너를 완벽해 그만 시크게 7위. 심쿵의 팀입니다. 심쿵의 팀입니다. 6위는 빨간 맛 유닛입니다. 다음 5위는 시간을 달려서 팀입니다. 4위는 G 유닛입니다. 3위는 기빈팀의 팀입니다. 자, 그럼 여자 1위 미처와 넌 이즈 뭔들 과연 이 두 팀 중에 누가 될까요? 미처 팀 1등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1등 할 것 같아요.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1등이다. 과연 이 두 팀 중에 누가 될까요? 여자 1위 유닛은 넌 이즈 뭔들 팀. 넌 이즈 뭔들 팀. 언니 축하해요. 축하해요 언니. 1등 딱 발표됐을 때 사실은 꿈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안 믿어요. 1등. 마지막 리허설 하는 순간까지도 더 풍부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던 이 친구들의 그런 열정이 정말 박수쳐 열정이 정말 박수쳐주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저번에 꼴찌했거든요. 아름냥 잠깐 일어나봐요. 오늘부로 주황만은 깨졌고요. 정말 더윤이 사랑합니다. 남자 유닛의 미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위! 꼴등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꼴등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많이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상위권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7위! 헐 유닛입니다. 헐 유닛입니다. 헐이? 진짜 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7등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엄청 신나고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꾸몄는데 잘 안 먹힌 건지. 6위입니다. 세븐틴 붐붐 유닛입니다. 5위는 줄리엣 유닛입니다. 4위는 2PM Heartbeat. 오 마이 갓. 다행이다, 다행이다. 3위는 퍼펙트 맨입니다. 예!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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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우승 유닛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네 유닛과 몬스터 유닛 중 누가 우승을 할지. 저희가 1위. 우리 팀 무조건 1위 해야 된다. 1등. 1등 해야죠. 팀이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1등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위. 1위. 몬스터. 몬스터입니다. 어우, 기분 좋았었어요. 너희가 1등이야 라는 말을 들은 게
정말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두 팀에게는 1차 탈락 면접권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나한테 많은 걸 가졌지 수많은 영환자가 계절을 못 잡아 한 달이 나 귀찮아 죽겠네 다시 피몸 이겨 말해봐 파섭에 받아 전 세계 왔다 갔다 팬들이 하늘을 날아 TV 드라마 영화 yeah, I get it all. 이제 모두를 붙잡을 노래를 불러 볼륨을 올리고 재등장도 완전 물만한 우린 오빠 맘에 무대를 다시 한번 적시지 When you back 나 비꼬꽈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나를 감싸네 Come on, hey! Dance. Come on, hey! Dance. Hey!